골든서퍼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실제 사연 게시판에 소중한 투자 사연을 남겨주세요. 사연에 선정되신 분께 최대 현금 10만원과 방송 시청권 최대 6주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박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해외 선물 사연 소개 글 알려드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 팀장님 좀 오랜만에 촬영하시는데 좀 어떠세요? 아 지금 너무 떨립니다. 또 울렁울렁하네요. 그죠? 네. 아, 나도 오랜만에 혼자만 하다가 같이 하니까 어색하네요. 거의 매일 보는데 상당히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카노스님께서 매매가 두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글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대면 인터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사연 글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박 팀장님 사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카로스라고 합니다. 운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부족한 돈을 메꾸려고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돈을 조금 빌렸고요. 당시 금리가 별로 높지 않아서 바로 계약을 했죠. 빚을 지게 되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보는 말고도 따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다가 해외 선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 전에 모의 투자를 조금 해봤는데 가짜 돈이라고 생각하니 이게 긴장감도 없고 해서 바로 실전 투자를 했습니다. 미친 거였죠. 처음에는 운이 좋게 돈을 벌었습니다. 제 본업의 하루 일당을 그냥 초과해버리는 수익을 맛보니 블로그 포스팅이니 스마트 스토어니 하는 것들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이 해외 선물은 클릭 한 번이면 수십만 원을 벌었거든요. 그렇게 해외 선물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뭣도 모르는 채로 물타고 처음으로 100만 원 단위로 이르면서 잠시 매매를 쉬고 공부했습니다. 그 후로 수익이 좀 나더니 그 전에 잃은 것들과 대출 이자가 생각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다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헐. 잃었다는 불안감에 잠도 못 자고 대출 만기일도 다가와서 불안했습니다. 해외 선물로 잃었으니 해외 선물로 복구해야 된다는 강박에 휩싸였어요. 파란불이던 주식 계좌를 모두 정리하고 그 돈으로 다시 해외 선물로 매매했는데 전부 잃었습니다. 분명 초반엔 수익이었는데 좀 더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내동 매매하게 되었고 그렇게 반년 동안 8천만 원 가까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니 일단 매매를 멈췄습니다. 유튜브에 해외 선물 공부법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던 도중에 골든서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 빛이 보이더군요. 서퍼님의 영상들을 보니 이제까지 정말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매매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골든서퍼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종잣돈도 얼마 없어서 또 잃을까봐 혼자 매매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골든서퍼 아카데미 무료 강의 체험 신청을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이 끝나면 차트 클래스 신청하려고요. 빚 다 갚고 꾸준히 수익 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내용 좋았습니다. 박 팀장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수고 많으시네요. 제카로스님이 우선 해외 선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셨어요. 근데 그에 따른 뭐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자가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부업을 할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셨고 근데 이분은 운 좋게 버셨는데 그런데 박 팀장님 좀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세요? 처음부터 시작된 계기가 빚이 있고 갚아야 될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벌어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잃으면 안 돼, 벌어야 돼 이런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조급한 상태에서 벌었단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벌 때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자기에 대한 확신이 기법과 기준이랑 확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네. 처음에 그냥 들어갔더니 수익을 났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확신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참고로 저는 처음에 실전 투자를 했을 때 네. 잃어봤거든요. 아, 잃고 시작했어요? 예, 저는 처음에 웬만하면 벌고 시작했어요. 네. 마이크로로 했다가 60을 잃었어요. 스탠다드로 했으면 600을 잃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아,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히려 잃은 게 저한테 훨씬 약이 됐다고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저번에 들었을 때는 대표님은 처음에 버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운 좋게 벌었어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옵션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좀 대세 상승기였고 2004년도였는데 아무튼 운 좋게 벌었고 근데 한 5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옵션 투자인데 진짜 거짓말하고 2, 3일 만에 한 2천 몇백만 원 되더라? 그냥 나는 이게 뭐지? 신기인가 하면서 순간 온갖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20살 대학생 때였거든요. 곧 이 2천만 원이 2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200억이 되면 로또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때는 대학교를 내가 왜 다녀야 되나, 직장 나중에 꼭 다녀야 되나, 막 이런 허튼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일주일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반토막이 나더라. 하루 만에 내가 500에 한 2천 갔다가 그게 1천만 원 남았더라고. 아, 내가 이 시장에 질 수 없다. 그래서 1천만 원 남은 걸 또 열심히 했지. 10만 원도 안 남더라. 바로 다 날렸어요. 결론은 나 500은 날려 초반에 열받잖아. 남은 돈 또 몇백을 넣었다? 또 날렸어. 또 넣었다? 또 날렸어. 막 그렇게 한 2주, 3주 흘러가니까 어느 순간 되게 사람이 깔아앉는다? 어디에 되면 난 바본가. 나 좌절감, 뭔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아,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제대로 생각 못했구나 하면서 뭐 대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선물 공부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처음에 500으로 2천 버셨는데 네. 그걸로 안 빼고 계속 투자하신 거예요? 안 빼고 투자했죠. 복리. 이미 이익을 봤는데도 그냥 그게 돈 같지가 않더라고. 아, 네 배도 돈 같지가 않았어. 네 배가 돈 같지가 않았어. 아, 뭐 그런 것 같다. 2천이 뭐 곧 2억 될 거니까 굳이 뭐 뺄 필요 있나? 난 천재니까. 난 그 생각을 했지. 근데 아, 이게 깨져봐야 아는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도. 이게 난 천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쨌든 제카로스님 역시도 처음에 뭐 소계약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손실 복구를 해야 되니까 돈 더 넣어가지고 다계약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독이 돼버린 거죠. 뭐 사실 그래요. 뭐 초심자 행운 다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초심자 행운은 벌어봤자 뭐합니까? 날리는데. 그리고 요 사람 처음에 이제 뭐합니까? 날리고 시작하는데 결론은 둘 다 날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날리고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아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수업료가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굳이 그런 이제 비싼 기회비용, 투자 비용을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실전 고수한테 좀 배우고 해외 선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저희 골든서퍼 유튜브 채널에 또 무료 강의 영상도 좀 있거든요. 뭐 차트 기술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좀 보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 보기 꼭 하십시오. 왜냐면 내가 이제 맨날 손실 나는 부분에서 또 손실 나거든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료들을 하루 이틀 모아가다 보면 하나의 책이 될 겁니다. 그게 결국 해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출력을 해서 보든 내가 차트에 막 기입해서 보든 하면서 나름의 그 매매 기술을 만들어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박팀장님 또 할 얘기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읽고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네. 아까 마지막으로 복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자기가 어느 수준이고 내가 감당할 금액이 어느 정도고 이 정도를 다 알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복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멘토님들 이렇게 강의 듣고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러고 지나가면 자기 공부가 안 돼요. 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복기를 하시고 다음에는 수익 인증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제카로스님 수익 인증 남겨주실 거죠?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서퍼 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